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시간 속에 또 오늘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신나고 재밌는 일, 어렵고 힘든 일, 알 수는 없다 해도 설레는 마음.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친구 되고 생각하는 것마다 꿈이 되는 것. 앞만 보고 달려가기보단 가끔 뒤를 돌아다 보면 어젠 오늘 오늘은 또 내일을 위해 노래하기 때문이야. 몸살 기가 있나 봐. 으슬으슬 추운 게 목도 아프고. 어, 그래요? 아, 그럼 오시는 길에 병원이라도 좀 들르시지. 아니, 어디 좀 가요. 열은 없는데요. 저, 잠깐 기다려봐요. 내가 그 약을 어디다 뒀더라. 아유, 요즘 애들 정말 큰일이다, 큰일이야. 아니, 세상에 어떻게 들어가려고 모양인가. 에휴. 아니, 뭘 그렇게 등시렁대요? 어, 아니야. 아, 참, 니니는? 걔가 이 시간에 집에 있는 거 봤어요? 독서실 갔죠? 당신도 니니 신경 각별히 좀 써. 아니, 뜬금없이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지금 올라오다가 봤는데, 아, 미니만한 녀석들이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나면서 히덕거리고 있더라고. 아니, 참, 당신도. 그래서, 우리 민희도 그럴까봐요? 아니, 아, 말만 한 기집애 그냥 다 큰 남자의 허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그냥 뭐라고 쫄쫄대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니 단속 잘해. 아이고, 알았어요. 쓸데없는 걱정 말고 들어와 주무세요. 몸도 아프시다는 양반이. 아, 들어와요 얼른. 독서실에 갔다고? 2만원인데요? 안녕하세요. 은하 씨. 어서오세요. 오, 깜짝 놀랐잖아. 맞다. 힘들지? 아니야, 재밌어. 처음 내 손으로 돈 버는 거잖아. 처음 거다. 벌써 그렇게 됐네? 빠진 게 나와. 아버지 안 뵙고 가? 아침에 뵙는 걸. 잠깐만 기다려. 200km를 넘는 속도로 달리는 오토바이에서 자칫 잘못해 넘어질 경우. 아, 쟤네들 보면 뭐하는 사람들이길래 자식이 저러고 다니는 것도 모른대니 그래. 모를 수밖에 없지. 밖에서 저러다가도 집에만 들어가면 얼마나 얌전 떠는데 요즘 애들. 큰일이다, 큰일. 애들 키워 갈수록 어려워지니. 아니 근데 니님 무한으로 갈 때 안 들어와? 혹시 엉뚱한데 가 있는 거 아니야? 형부는 미딘 그럴 애 아니에요. 걱정 꽁꽁 붙들어 매시고 이 철딱선이 없는 아드님이라 걱정하세요. 아니 내가 뭐 내 승떠는 누나보다 훨씬 낫지. 누가 내 승을 떠나 이 녀석아. 당신 말이에요. 괜히 잘하고 있는 애 이상하게 생각해서 마음 상하게 하지 말아요 행녀나. 민희는 누구보다도 엄마인 내가 잘 아니까. 다녀왔습니다. 어, 그래, 저녁은. 대충 먹었어요. 학원 다니라고 아주 피곤하지? 네, 저 먼저 잘게요. 기대해주세요. 그래. 피곤하지. 아, 지가 뭘 한 게 또 맨날 피곤해. 아니, 저, 오랜만에 사랑하는 우리 딸하고 얘기 좀 한번 해야겠다. 아유, 잔다는데 나중에 해요. 가만. 니야, 뭐하니? 아빠! 아, 다큰 숙녀가 그렇게 노크도 없이 하시면 어떡해요.
모두 아이고 저희는 하여튼 추측이야 정말. 우리가 오늘 발표한 걸린 거. 어허, 아, 네가 화장실에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아서 너 변비냐? 저 통화하는 거 엿들으셨죠? 아니야, 엿듣긴. 아니, 이렇게 한밤중에 전화를 하고 그러니 아주 급한 일 아니면 낮에 하지. 응? 누군데? 사업기관 친구가 고민했다고 해서. 근데 이런 얘기가 꼭 해야 돼요? 안녕히 주무세요. 어. 그래. 여보. 아, 왜요? 아, 일어나봐. 아, 뭔데요? 아, 미니가 이 밤 중에 누구랑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 아이고, 나는 또, 아우, 친구랑 하겠죠. 아, 당신 친구인지 남자인지 어떻게 알아? 아니. 아니, 근데, 당신 오늘 왜 그래요? 아, 뉴스다 뭐다 해서 너무 민감해진 거 아니에요? 아, 미니가 이 밤중에 전화를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야? 미니는 문제 없어요. 내가 다 아는 일이 되니까요. 그게 뭔데? 아유, 걔 친구 중에 집안이 어려워서 상고간 애가 있나 봐요. 아우, 귀찮아. 아우, 나중에 얘기해요. 아니, 근데 당신은 피곤하지도 않소? 아유, 잠 좀 자자고요. 아유, 잠도 못 자게.